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라미. 뭐라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멕시코 슈퍼카와 아름다운 멕시코 도로가 있는 호라이즌 페스티벌을 홍보할 거야. 페스티벌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알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볼게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실 줄 알았어요. 가죠. 오, 말봐요. 아주 빠르게 시골길로 들어가 보죠. 이 차의 능력을 시험해 봐요. 1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4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럼 자동차 얘기 좀 해줄래요? 아, 언제 물어보시나 했네. 아, 불은 초경량 고성능 차량의 줄임말이에요. 기에르모 에체베리아와 이커 에체베리아 형제가 탄생시켰죠. 우후! 빠른데요! 코너링 실력도 한번 볼까요? 불05는 트랙 주행용 슈퍼카예요. 설계와 생산은 멕시코에서, 테스트와 최적화는 영국에서 맡았죠. 아, 생각해보니 영국 페스티벌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타고 있는 건 불05R 시제품이에요. 트랙을 달리는 데 특화된 모델이죠. 디자이너들이 노력할 끝에 중량은 65kg 줄이고 출력은 400제동마력 가까이 높였대요. 엔진 위치도 50mm 정도를 내려서 무게중심을 낮췄고요. 더 좋아진 코너링을 느껴보세요. 멋진데요? 특히 초경량으로 만드는데 진심인 친구들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05R 옵션 중에 티타늄 볼트가 있어요. 겨우 4.5kg 줄이려고요. RR은 뭘 말하는 거죠? 로드와 레이싱이요. 트랙 주행을 목적으로 설계되긴 했는데 일반 도로도 법적으로 달릴 수 있어요. 400m 전방 목적지입니다. 경치는 나중에 보시고 달려요! 좋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도움받고 싶은 일이 몇 개 더 있어요. 절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연락해요. 아, 제가 방금 멕시코 레이스 역사의 한 조각을 얻었는데요. 볼래요? 당연하죠. 바로 갈게요. 어디 보자. 라미로와 함께하는 오늘의 멕시코 자동차 역사 수업은 바하천, 맞죠? 눈치도 빠르셔. 맞아요. 이 레이스에서 처음 달린 차가 바로 이 듄버기였어요. 직접 타보세요. 바하천은 멕시코에서 열리는 가장 권위 있는 레이스 중 하나죠. 근데 그 레이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마이어스 맹수와 관련 있지 않아요? 또 정답이에요. 바하천은 세심한 마케팅 아래 시작됐죠. 지금 몰고 계시는 차 덕분에요. 아, 그 시작부터 말씀드리자면 1962년 3월 22일 데이브 에킨스와 빌리 로버트슨이 첫 리얼 바 레이스에 참가했어요. 티후아나에서 라파스까지 혼다 CL72 스크램블러로 39시간 56분 만에 완주했죠. 아마 온몸이 쑤셨을 텐데 엄청난 취재 열기에 시달렸대요. 1년 후 마이어스는 뉴포트 비치 차고에서 프로토타입 버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올드레드였고요. 비트를 토대로 한 그 자동차는 이후 우리가 버기라고 알고 있는 차로 이어져요. 비틀의 골격으로 재탄생한 오프로드용 자동차 있잖아요. 근데 마이어스는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1967년 4월 마이어스가 에킨스의 기록을 넘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34시간 45분을 기록했고 에킨스의 기록을 5시간 이상 단축한 거죠. 이 경쟁은 버기와 바이크의 바하 승부로도 유명해요. 듣기만 해도 영국에서 벌어질 만한 일 같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마이어스 맹스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하에서 익숙한 레이스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회를 좀 더 조직화해야 한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그렇게 탄생한 게 멕시코 천이고요. 그 첫 대회에서 누가 우승했는지 아세요? 마이어스 맹스? 와, 오늘 날아다니시네. 네, 27시간 38분을 기록했어요. 공식 레이스가 원래보다 160km 정도 짧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엄청난 규모죠. 멕시코천은 이후 바하천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까지 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전체를 완주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오리지널 기록에도 도전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바하천이 시작됐고 맹스는 전설이 되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들려주셨거든요. 빨리요! 파파 페르난도가 도와달래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아하! 도와달라는 게... 네, 도와달라고 한 건 파파 페르난도가 아니라 저였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또 누가 참가해요? 타고난 속도 친구들은 아시죠? 하여간 레이싱에 미쳤다니까. 우와, 의욕이 넘치네. 사실은 이게 길거리 레이스는 아니에요. 체크포인트도 없고 결승선밖에 없거든요. 어느 길로 가든 먼저 도착만 하면 돼요. 1954년 멕시코에 처음 비틀이 상륙했을 때 그 충격이 와, 의욕이 넘치네. 사실은 이게 길거리 레이스는 아니에요. 체크포인트도 없고 결승선밖에 없거든요. 어느 길로 가든 먼저 도착만 하면 돼요. 1954년 멕시코에 처음 비틀이 상륙했을 때 그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당시 멕시코는 거대한 미국산 차에 점령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날렵하고 사랑스러운 헤드라이트가 돋보이는 유럽차가 들어왔으니 알만하죠. 게다가 견인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엔진을 수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멕시코의 판도를 바꿔버린 비틀은 멕시코 시티의 시우다드 대학 도시에 전시도 됐대요. 그 신차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나. 카레라 판아메리카나에서 비틀 7대가 완주를 한 이후 멕시코에서도 비틀이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진 성능을 의심하는 눈이 많았거든요. 멕시코 사람들이 보기 좋은 차를 좋아하긴 해도 성능은 중요하잖아요. 판아메리카나 덕분에 성능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렇게 61년 오토맥스에서 250대를 조립했고 62년 살로스톡 공장에서 하루에 10대씩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멕시코가 열렬한 환호를 보냈고
1967년 푸에블라의 두 번째 공장이 세워졌죠. 71년엔 엘보초가 멕시코시티 택시 차량으로 공식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초를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최초의 보초는 전부 수입품이었어요. 개별 부품까지도요. 그러다 1971년에 드디어 멕시코가 수출국이 되었죠. 코스타리카, 서독, 오스트리아, 벨기에, 유럽 전역으로요. 그러다 2003년 마지막 폭스바겐 세단 얼티밋 에디션이 생산 라인에서 제외됐고 결국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박물관으로 가고 말았어요. 슬픈 일이죠. 와우! 꿀치라니!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이 도시엔 지름길이 널렸으니 잘 찾아봐요! 많은 사랑을 받은 보초는 포드 모델 T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어요. 최초로 2천만 대 판매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 아성에 도전하는 차들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엔 보초만큼 시대를 막론하고 사랑받는 차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차예요. 아마 멕시코에서 가장 상징적인 차가 아닐까요? 차는 작은데 제 아쉬움은 왜 이렇게 큰지. 고맙다, 세단. 당신도요. 다음 일은 준비되면 연락할게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네? 원래는 뭘 하려고 했는데요? 더 좋은 거니까 말해서 봐요. 여기 차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1세대 폭스바겐, 또 하나는 7세대 폭스바겐 골프예요. 50년 가까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다 2021년에 단종된 모델이죠. 그래도 레이스를 뛰긴 충분해요. 어떠세요? 대결은 공정해야 하니까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하나 알려줄게요. 일단 시승부터 해보시죠. 폭스바겐 멕시코에 대해 알려줄 게 많아요. 폭스바겐 멕시코 본사는 푸에블라 시티에 있어요. 1967년에 그 유명한 비트를 생산한 회사죠. 예, 우리가 보초라고 부르는 그 모델이요. 폭스바겐은 비트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근데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는 데 모두 실패했죠. 폭스바겐 골프가 탄생하기 전까지는요. 1세대는 폭스바겐 카리브라는 이름으로 멕시코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운전하는 골프 GTI를 비롯해서 다양한 파생 모델을 낳기도 한 작품이죠. 폭스바겐 엔지니어는 리틀 GSR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몰래 골프 모델을 디자인하고 시제품까지 만들었다고 하죠. 그땐 골프 GTI의 해치백 스타일이 유행할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40년을 건너뛰어서 7세대도 한번 몰아볼까요? 7세대 골프는 2012년에 처음 선보였고 이건 2014 폭스바겐 골프 R이에요. R은 레이스란 뜻이고요. 이 차는 가장 빠른 골프 모델로 제로백이 5.1초밖에 안 걸려요.
44년 동안 폭스바겐 멕시코에서 7세대에 걸쳐 생산한 골프가 무려 총 200만 대가 넘는데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 있는 골프의 대부분이 멕시코산이라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드라이브도 충분히 즐기신 것 같으니 이제 대결을 펼쳐보죠. 일단 조금 쉬고서요. 전 공평한 사람이니까 당신한테 맡길게요. 이번 레이스에서 어떤 골프를 타실래요? 골프 GTI로 할게요. 지름길 몇 개 정도는 알고 있길 바랄게요. 결승선에서 만나요.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요. 멋져요! 아직도 1세대가 통한다니 세상에! 반칙을 쓴 것도 아닌데! 당신한테 들려줄 얘기가 있어요. 늪지에 있는 늙은 늑대 이야기야. 동물원에 가는 건가요? 아니요, 늪지요. 데리러 갈게요. 이게 그 늙은 늑대예요? 아니요. 이건 오래된 트럭이고 늑대는 늪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헤일리가 청소를 부탁해서 차를 하나 구했어요. 가요.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돼요. 라미, 저 알잖아요. 네, 울타리를 제대로 부숴버린 드라이버죠. 그럼요. 조심해요!
4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2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단숨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고요. 살살해요. 이 차 진짜 낡았다고요. 그럼 포드 로보를 소개합니다. 취향에도 맞을 거예요. 오, 끝내주는 늑대네요. 여기선 로보라고 불러요. 하여튼 마케팅엔 진심인 나라라니까요. 자, 그럼 일합시다. 저기 지저분한 거 보이시죠? 싹 치우면 돼요. 저기, 근데 로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사실 보여주고 싶었어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포드는 멕시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F-150을 쇄신할 결심을 했어요. 로보라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영혼의 울림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1997년부터 새로운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나머지 역사는 아시는 그대로예요. 네, 포드 로보는 멕시코의 가장 인기 있는 차 중 하나가 됐죠. 로보는 지금 몰고 계시는 F-150 랩터의 토대이자 지금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냥 로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죠. 어쨌든 로보 랩터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차다? 아니요, 많이 달라요. 개와 늑대만큼이 나요. 로보는 XLT 카테고리로만 생산됐고 차량 옵션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원래 모델인 F-150은 여전히 멕시코에서 팔리고 있죠. 로보에는 엘리트 F-150이란 이름이 붙었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흠집은 바로 지우려고요.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할아버지의 낡은 F-100만 차고로 넣으면 돼요. 말 1,400마리를 구했는데 저 좀 도와주실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여기요! 이것 좀 보세요. 1,400마력짜리 전기 포드 머스탱이에요. 얼른 타보세요. 이걸 몰고 해변으로 가죠. 사륜구동으로 전환해도 괜찮아요. 멋진 곡선 코스가 있거든요. 이 차는 2021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됐어요. 무려 타이칸, 이트론, 리차지가 경쟁 후보였고 기네스 기록 3개도 가지고 있어요. 오리지널 마하1의 영향을 받았고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하2가 바로 이곳 멕시코 쿠아우티틀란 어셈블리에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저기요, 이거 그대로 반납해야 하거든요. 제발 조심해요. 와, 너무 빨라요. 스피드광이신 건 아는데 제가 아침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쿠아우티틀란 어셈블리는 60년대부터 자동차를 생산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생산한 차가 220만 대가 넘었죠. 지금 타신 건 멕시코에선 거의 우주선이나 마찬가지죠. 쿠거, 썬더버드, F-150, 그리고 지금 이것까지! 정말 대장정이었어요. 이게 또 단순한 프로토타입이 아니에요. 쿠아우티틀란 어셈블리에서 마하2에 다양한 옵션을 달아놨거든요. 68kW 표준형도 있고 88kW 확장형 버전도 있어요. 한 번 충전해서 약 480km 이상 주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웨일스 말도 있잖아요. 일단 밟고 보자! 퍼포먼스 GT 버전은 보통 사나운 녀석이 아니에요. 제로백까지 3.6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죠? 솔직히 전 처음 탔을 때 내리자마자 잠깐 방에 혼자 앉아 있어야 할 정도였다니까요. 폭풍우를 뚫고 날아본 적도 있는데 말이에요. 성능이 아주 화려해요. 버튼 하나로 사륜구동에서 후륜구동으로 전환할 수 있고 7개 엔진을 하나하나 따로 튜닝할 수도 있어요. 1,400마력 출력은 기본이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시속 약 250km로 달릴 때 1톤이 넘는 다운포스가 형성되죠. 그러니까 당신 F-150보다 무겁지만 괜찮단 얘기죠? 네. 저기 좀 봐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 정말 멋지긴 한데 아직 일이 남아있어요. 찾아볼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찾아내는 대로 연락할게요. 좋아요. 이번에도 진짜 재밌을 거예요. 포르쉐 카레라를 찾았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레이스요? 그리고 뭘 찾았다는 건지. 당연히 헛간 얘기고 레이스 이야기죠. 그럼 과나우아토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델도 까레라 파나메리카나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이제 사라진 레이스지만 우리가 재현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성능을 시험해볼까요? 히야! 제이민이 마지막으로 달리고 싶었나봐요! 갑시다! 오리지널 파나메리카나는 1950년부터 1954년까지 치러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 판아메리카 고속도로의 멕시코 구간 개통을 기념하는 대회였죠. 첫 레이스엔 132명이 참여했대요.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왔었는데 아마추어 레이서, F1 드라이버, 남자, 여자, 프로 선수까지 차만 있으면 다 받아줬던 거죠. 누가 참가했는지도 알아요? 알레안드라는 파파 페르난도가 참여했다고 믿고 있어요. 걘 파파가 뭐든 했다고 믿거든요.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랑 자주 레이스에 같이 가기도 했네요. 좋은 추억이죠. 한 아메리카 고속도로 중 3.5km 정도가 멕시코를 지나요. 레이스는 9개 스테이지로 구성됐고 5일 동안 치러졌어요. 2012년 전까지는 속도 제한이 없었어요. 덕분에 약 300km로 달리는 차도 볼 수 있었죠. 난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던데. 문제는 거리뿐만이 아니었어요. 해수면에서 해발 3km를 오가는 고도도 문제였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로드레이스였던 거예요. 까레라 파나메리카나의 최초 우승자는 허셜 맥그리프였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올즈모빌 88을 평균 시속 141km로 몬 적도 있대요. 포르쉐 까레라라는 이름은 1954년 소형 스포츠카 부문에서 우승한 한스 어먼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한스는 포르쉐 550 스파이더를 몰고 종합 3위에 오른 사람인데 레이스 전에 병을 앓기도 하고 출발할 땐 타이어가 빠지기도 했대요. 역경 끝에 이룬 업적인 셈이죠. 1954년 총 6대의 포르쉐가 대회에 참가해 6대 모두 완주했어요. 이거 진짜 보통 기록이 아니거든요. 즐기고 계신가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나 알아요. 오리지널 까레라 파나메리카나는 1954년에 막을 내렸어요. 제일 유명한 포르쉐를 선보이고요. 네, 지금 몰고 있는 그 까레라 말이에요. 까레라 RS2.7은 최초의 길거리 레이스용 911이었어요. 당시 살 수 있는 차 중에 가장 빠른 포르쉐인 911S2.4가 그 모태였고요. 그렇게 후기 까레라 파나메리카나 레이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가 되었죠. 1988년 대회가 부활한 이후 2016년까지 모든 게 똑같이 유지됐어요. 고속도로 스테이지를 포함해서요. 레이스 경로는 당연히 레이스에 적합해야 했고 또 2시간 동안 도로 통제도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매년 기획위원회와 지자체가 협력해 신중한 선정 과정을 거치죠. 이번 페스티벌도 우리가 정말 오래 준비한 거예요.
비로소 제이민이 은퇴하네요. 재밌었어요, 제이민. 안녕.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그럼 즐겨요. 정말 멋져요. 작은 파나메리카나 때만큼이나 재밌던데요. 우리 멕시코산 자동차 덕분에 잠시나마 즐거우셨길 바라죠. 정말 재밌네요. 혹시 이런 차가 더 있으면 알려줄래요?